야, 너 착하면 다야? 야? 야라고 했어요, 지금? 그래, 너만한 딸 있어. 어따 대본 던져요. 밤새워 피고름으로 쓴데 뭐 어따 던져요. 너 저희가 뭐야? 악착같이 가만히 씌우라는 저희가 뭐야? 심 선생님, 이러지 마세요. 놔!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.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? 그래, 나 피 안 말랐어요. 피 잘 마른 어른이 어른답게 처신하면 되지. 너 낳아준 부모도 없구나. 어따 계속 반말이에요. 나이값도 못하고. 그렇게 이쁘고 우아하고 싶으면 차려입고 안방에나 들어앉았지 왜 낳았는지 몰라. 야, 너 말 다 했어? 인생 길게 산 거 아니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봐요. 연기자면 이름값을 해야죠. 이게 무슨 행패고 생쇼야. 가발 쓰기 싫을 수도 있어.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했고 그럼 알아들었어야지. 무조건 쓰기 싫다고 이 난리 치고. 미친 7살이야 뭐야. 이거 나. 아, 저 우리 나가서 얘기합시다. 옆방에 사람들 일하고 있어요. 자, 모시고 와. 참 잘났어 정말. 뭐라고? 말 가려서 해 이 자식아. 다시 한번 말해봐요. 누구 앞에서 이 자식이래? 이건 못 놔? 못 놔. 못 놔? 못 놔! 자식아! 딸이야! 날 쳐? 야, 인년아. 만만한 게 나야? 너한테 얼마나 더 당하리? 무슨 이유로 나한테 손을 대? 당신들이 사람이야? 버려진 자식은 연애도 못해? 여기서 조용히 끝내. 말 안 들으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? 안 말려요. 생각대로 해 얼마든지. 죽기밖에 더 하겠어? 말했죠? 나 15세 이미 약 털어놓은 적 있다고. 어디 나 한 번 죽이고 장님 된 전처 죽이고 다 죽여보시지. 과거에 매달려서 네 인생 망칠 셈이야? 왜 망쳐요?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거야. 백두보다 더 행복하게. 아들 딸 낳고 아주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.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. 후회해도 좋아요. 난 두려운 거 없으니까. 네 엄마한테 전해.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 치려고 들면 내가 또 아주 미친다고. 알겠니?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 알지? 내 몽둥이에 맞박 깨지기 전에 주둥아리 닥쳐라이. 아주 무식하고 교양없게. 넌 나한테 아무 짓도 할 수 없어.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내 손에 들어있거든. 비술지 엄마 비단이. 이 두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하고 나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된다. 더 이상 회사 나올 필요 없어. 당연히 집에도 들어올 필요 없고. 어떻게 그런 말을. 6주 됐대요 우리 아기. 관심 없어. 아버지 말씀이 제이 자식이니 그 애까지 내칠 생각은 없으시다는데 문 실장이 살인 미수로 걸면 감옥에서 그 애까지 키우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나? 뭐라고요? 똑똑히 들어요. 나 이 아이 열 달을 꼬박 채워서 반드시 건강하게 낳을 거예요. 그래서 제이 씨 호적에 올리고 떳떳하게 아버님 회사 이 아이한테 물려받게 할 거라고요. 비술체도 회사도 그 어느 것도 포기 못해요. 억울해서 아무한테도 못 준다고요.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해. 뭐예요 또? 아주 그 CM의 금며느리네. 너 무슨 생트집을 잡으려고 이래요? 생트집? 봐, 우리 여수 재판 때 판사를 꼬드겨? 감방에서 푹 썩고 나오라고 돈을 매겨 인간아.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? 이렇게 못돼 참먹은 인간아.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? 남의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네 자식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몰라? 이건 나 못 나? 못 나? 못 나? 이 인간 말종 같은 거 살 그렇게 살지 마로. 불쌍한 우리 연수
판사한테 돈까지 먹여서 15년을 때려? 15년을 콩밥을 먹게! 이놈 예쁜데야! 어차피 구속 안 됐잖아! 죄 지은 것도 맞고!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? 누가 죄를 지어! 두 명을 뒤집어 쓴 거지! 죄 없는 애가 다 뒤집어 쓴 거라고 이 예쁜데요! 당신 미쳤어! 그래, 미쳤다. 그럼 내가 안 미치고 먹여? 니들 하는 짓거리 보고 정신이 온전하면 그게 미친년이지. 새끼를 키우는 애미가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해?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?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? 야, 진짜. 뭐라고? 정말 여기 자꾸 막말할 거야? 막말? 그래도 은성이 할머니라고? 내가 이 속에 있는 말 반에 반도 안 내뱉었어. 다 내뱉었으면 진작에 욕도 문자 나갔어. 이 까나리 액젓 같은 인간아. 그렇게 살지 마. 천벌을 받아, 천벌을. 뭐? 이 여자가 말이면 다 한 줄 아나? 이 무식한 옆에 내가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? 어? 무식? 아이고. 그래, 오늘 너 이 무식한 옆에 나한테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. 자, 덤벼 제대로 한번 붙자고. 뭐 하는 거야?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? 그래, 붙자. 붙어! 그래, 이게 됐다야! 네가 서가지라! 아! 이 녀석들! 인간이냐, 이